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이 8% 올해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네요. 참 이례적입니다.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역성장을 한 겁니다. 무슨 위기도 아니고 평화시에.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1분기 같은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경우에 올해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하고 연간 무역 적자는 최대 410억 달러 약 53조 2500억 원으로 지난해 480억 달러에서 연속 2년째 여러분들 적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를 흑자로 방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재정수지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관료들은 그런 게 심각하게 안 와닿을 겁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 아니니까 그냥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한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면은 그럼 바로 위기가 옵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수출이 작년보다 8-9%까지 급감해서 무역 적자가 최대 410억 불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478억 달러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다행히 유가가 좀 호전되면은 조금 줄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무역협회가 그래도 무역의 동향에 대해서는 가장 바삭한 그런 집단이니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럼 무역 적자의 요인이 수입액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수출에 뭐가 문제냐. 뭐 우리가 늘 아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거. 그다음 하나는 중국에서 항상 최대 흑자를 남겼는데 중국에서 적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은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중국 무역이 지금 어떠냐. 여러분 이 테이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이블이 중국에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이 붉은색이 수출액입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만성적인 수출 초과였습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를 남긴 거죠. 밑에 여러분들 색이 수입액입니다. 그 무역수지가 2013년도에 628억 불을 남기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갖게 된 것도 있겠지만 한국이 그걸 못 따라간 거죠. 이 2013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이런 흑자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았던 하락세가 뚜렷한 한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을 이 추세를 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2017년에 비해서 전자통신기기는 19.7에서 18.1, 과학기기는 20.4에서 11.8, 화학제품은 21.1에서 9.4 거의 모든 종목에서 다 한국의 대표 상품들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 추세선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2023년도에 완전히 적자로 이제 대중국 여름 무역이 적자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단기적인 현상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만성적인 문제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상품이 현대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국의 하이테크 제품들 한국의 중화학공업들이 지금 어떻게 중국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현대차 그룹 공장 전체가 중국의 판매 추이가 2016년도에 179만 대에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 33만 대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자동차하고 동반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분들이 부품 소재 기업들이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179만이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37에 21, 36에 18, 한 6배 정도, 예, 5점 몇 배 정도 이러면서 줄어들었네요. 베이징 현대 연간 자동차 판매 추이도 보시기 바랍니다. 114만 대에서 2016년에 27만 3천 대까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상품들이 중국에서 이러면서 선전하고 있는 경쟁력의 바로메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적자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흑자는커녕 적자를 남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이 2020년 8월 22일부터 이미 대중 누적 무역 흑자가 7,099억 달러, 향후 30년간 계속해서 이것을 토해낼 것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월별로 적자 이름 누적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이에 팬데믹도 있었고 중국의 봉쇄도 있었지만 매월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무역수지 월별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중무역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2022년 또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시적인 문제면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경상수지 흑자 반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수출로 사는 나라가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수지 적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그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